안녕하세요. 이동선 코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셔틀콕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셔틀을 이렇게 받는 방법. 초보자분들이 되게 어려워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서비스권이 넘어왔을 때, 잘 치시는 분들이, 하시는 것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손으로 이렇게 잡으시는 분들도 있고, 또는 라켓으로 튕겨서 잡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것도 어렵지 않거든요, 사실. 이런 식으로 제가 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번 오늘 우리가 연습을 해볼 거예요. 자, 첫 번째 포인트는 셔틀을 라켓을 올리세요. 올리시고 이렇게 라켓을 던져 보는 거예요. 던지고 이렇게 던져서 수직으로 같이 따라 내려오는 거예요. 볼이랑 볼 옆면이랑 수지로 같이. 그립은 안쪽으로 잡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백핸드 그립이 유지가 돼야 돼요. 백핸드 그립을 유지시켜서 셔틀을 던져서 같이 옆면으로 밀착시키면서 붙어야 돼요. 그리고 거의 다 밀착이 됐을 때 수평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거의 다 밀착이 됐을 때 수평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백그립, 수직, 수평. 여기서 중요한 거는 셔틀콕에서 튕기면서 이런 식으로 소리가 나지 않아야 돼요. 그만큼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수직으로 따라 내려오게. 이렇게 수직으로 따라 내려오고. 다시 수직으로 따라 내려오고. 수직, 수평. 자, 붙이고 수직, 수평. 이렇게. 저번 시간에 우리 배웠던 거 있죠? 이렇게 볼 감각을 익히면서 한번 해보고, 포핸드 백핸드, 볼 처리하면서 한 번씩 볼 잡아보고, 이런 연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볼을 받는 방법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교육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